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변현수입니다. 아따, 모처럼 저기 사업 설명 끝까지 안 돼서 들었는데 많이 달라졌네요, 그죠? 예. 제가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벌써 13년째 돼가네요. 13년. 애터미가 시작했는데 13년이지요. 그죠? 저는 정말 운 좋게 애터미 시작 네트워크 마케팅에 시작 딱 들어갈 때 저한테 정보가 왔어요. 저한테 정보가 왔는데 만약에 애터미가 19년도 8월 15일 정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등록을 했어요. 네, 15일 정도? 제가 한 18일인가 하여튼 그 근처에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 4일 만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에 만난 거예요. 그 소비자 공제조합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등록을 하면 이제 소비자 공제조합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애터미 정보를 받았으면 애터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예. 근데 다행히 예, 며칠 사이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운이죠. 행운인데 제가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 분당 정자역에서 정자역에서 굴레 찔레 조개구이집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정말 바빴어요. 정말 잘 됐어요. 애터미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응? 우리 스폰서님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한잔하고 갔을 때 진짜 앉을 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어요. 5시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진짜 앉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로 바빴어요. 근데 애터미 정보가 왔어. 예. 그때 제 수익이 얼마냐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어요. 조개구이집 해가지고. 그리고 체인점이 12호가 나갔어요. 12개. 잘 나갔죠, 그죠? 뭐 체인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광고해서 한 것도 아니야. 찾아와서 해달라고 했어요. 찾아와서 해달라고. 예. 그런데 그렇게 잘 벌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애터미 사업을 했을까요? 예? 제 거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그때 2천만 원 벌었다 그랬잖아요. 애터미 하면은 2천만 원보다는 더 벌겠더라고. 그것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벌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월 5천은 나에게 반드시 내 손에 질 거다. 예. 자, 봐요. 올려보세요. 이게 제 거거든요. 2021년도, 예. 예. 여기가 21년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예요. 예. 여기, 어디 갔나? 내 이름이 어디 갔어? 예. 맨 위에? 있다 그러고. 아, 여기? 아, 여기에 나와야지,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예. 제가 말티인데, 여기는 6, 7년으로 되어 있죠? 예. 자, 21년도 1월 달에, 1월 달만 2,700만 원 나왔어요. 1월 달에 2,700이죠? 2월 달에 2,000만 원. 예. 3월 달에 2,800, 4월 달에 2,700. 쭉 해서 3억 1,800이 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요게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죠? 예. 요게 3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월 아니 세금을 천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예. 3억이 안 넘어가면 한 7,800 내요. 3억이 넘고 안 넘고의 세금 차이가 많이 나요. 몇백만 원 차이 나더라고. 전해도 보면 하나 넣는 거 보세요. 전해도 보면 예. 자, 여기도 보면 2,400, 2,000, 2,000, 2,500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2억 9,500. 이때는 세금을 얼마 냈냐면 790만 원 정도. 예. 주민세 100만 원 하고 그래갖고 800만 원 정도 냈고요. 예, 2억이 3억이 안 넘었잖아요, 그죠? 예. 3억이 넘는 거하고 안 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요거 이제 지나면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 가면 여기 이제 월 4천 정도로 다 바뀌어요. 지금 작년 소득이고 올해 소득이 또 다르죠. 올해 소득은 제가 이 핀이 하긴 하죠, 그죠? 이게 4천만 원 이상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고 있는 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개구이 하면서 2천만 원 벌는 거를 내가 5천만 원 벌겠다고 애터미가 확실하다고 해갖고 어떻게 내 주머니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선택했을까요, 안 선택했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현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애터미를 하기가 손잡기가 이거 내리세요. 이거 자꾸 쳐다보느라고 말이 많네. 예. 머뭇거리고 하지만 잘 될 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거를 가감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제 발로 다 다녔어요. 누가 가자 이래갖고 안내하면 안내하는 대로 저는 저 스스로 다녔어요. 저 스스로. 조개구이가 아무리 잘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60대 이상 되어서 내 인생이 좋아질까요?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57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뭐 아들 딸 하나 있으니까 뭐 웬만큼 해가지고 시집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보내고 나면 내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이 넘어가요. 60이 넘어갔을 때 나의 노동력이 얼마나 될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제 꿈이 뭐냐면 제 꿈은 나이 45세에 일을 안고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예.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앉고 싶은 데 앉고 눕고 싶은 데 눕고 하는 게 나의 꿈이야.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내가 뭘 가져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앉고 싶을 때 앉고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는 자유. 이게 내 꿈이었어요. 네? 시집장 가서 결혼하고 살아보니 머리 아프죠. 잉? 새끼들 속 새겨. 에? 큰 새끼 속 안 새기면 작은 새끼 속 새겨. 그죠? 에? 돈 못 벌어다 주면 맨날 징징거리고 싸우고 하죠. 에? 제가 장사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내가 바로 서서 평생을 가야겠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돈이 있어야 내가 바로 선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뭐야? 애터미를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왔을 때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도 이틀 동안 어디 가 있을까요? 예, 네, 골프 치러 가야지. 심심하면 그래요. 그래도 내 소득이 준다 안 준다? 안 줄어요.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27살부터 남의 집 생활을 안 했어요. 결혼 금방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배속에 있을 때, 예? 배속에 있을 때 다단계 회사에서 그 기둥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배 탁 내놓고 앉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배속에 있을 때. 그때 다단계 한번 또 신나게 한번 했잖아요. 정말 자성요. 예? 예. 근데 그때도 뭐 어떤 비전이 컸겠지만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이 이제 나한테 또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고 내가 젊어서부터 남의 집 생활 안 한 게 그때 그 다단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 다단계 싫어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그죠? 나를 꿈을 꾸게 했던 게 다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난 다단계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 내가 거기서 엄청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나의 인생에. 예? 아버지도 없지. 어디 기댈 데가 어디 있어? 형들 사는 게 맨날 고매한 국거리지. 내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절대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그때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남 밑에 일하지 않았지. 내 일을 찾아서 하고. 네? 그래서 뭐든지 해도 뭐야? 승부를 띄울 때는 과감하게 승부를 띄워. 나는. 내 나름대로 뭐 시장 바닥에서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지만 아니 이러면 애터미 와서는 도대체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무진장이 됐죠. 나는 나 싫어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전화번호 삭제할 정도로 이렇게 못된 사람이 예. 약속 딱 했는데 약속을 안 해? 그럼 니하고 내하고는 인연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딱 삭제를 하는. 전화 받을 필요 없죠. 어차피 나는 내가 베풀 건데, 그쵸? 그 정도로 좀 성격이 좀 남다르죠. 예.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쵸?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사람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이 사업이 될까요? 그럼 내가 도대체 성공적으로 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뭘까? 여기서 도대체 추구하는 게 뭘까? 왜 누구나 다 성공한다 그러는데 왜 누구는 성공 안 되고 누구는 성공하나? 그 차이가 뭘까요? 스폰서들이 안 하는 대로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애터미는 정말 누구나 다 성공을 해요. 정말 누구나 다 성공해요. 제가 마음먹고 성공시켜야겠다고 딱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생각했냐면 이 센터 내 거 아니잖아요. 이 센터가 내 거 아니야. 우리 스폰서 거지. 그죠? 이 센터의 주인이 내다. 나다.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다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교육장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센터를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겠다. 저랑 같이 지금 매일 같이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매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시간도 9시 반 정도면 항상 여기 와 있어요. 오늘도 아무도 안 왔거든요. 12시 이전에 아무도 안 왔는데 저는 9시 반에 왔어요. 예. 아무도 안 왔어요, 센터. 근데 나는 뭐야? 나와의 약속이 내가 성공할 때까지 뭐야? 매일 저 문고리는 내가 잡고 간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져요. 뭐 지방 갔을 때, 해외 갔을 때 뭐 잡을 수가 없지만 내가 집에서 있다면 반드시 센터를 왔다 간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거를 나와 약속을 해놓고 지금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네. 두 번째, 내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남들처럼 뭐 이렇게 사업 설명 거창하게 하고 PPT 자료 만들어서 막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지금은 그래도 말 무진장히 잘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지금 한 시간을 떠돌 수 있어서 엄청 잘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잘했다 못했다? 못했지. 제가 못해도 제가 마이크 잡고 떠들고 다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 에? 우리 얘기하잖아. 버스 안에서 마이크 잡고 사회보고 하면 노정호 스폰서가 야 말을 그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밑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내가 막 식은 땅 막 흐를 정도로 에? 그 맨날 바로 옆에 앉아있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에? 내 말 실수할 때마다 옆에서 뭐라 그래. 야, 시큰 비전 전환인데 네 그 말에 비전 다 떨어졌다. 막 옆에서 막 계속 그래. 그러던 제가 지금은 마이크 잡으면 한 시간 떠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시스템에 앉아 있어야 된다. 시스템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뭐야?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함께 할 사람. 이 함께 할 사람과 같이 이 모든 시스템에 단 한 번도 빠지지 말자. 정말 그 스폰서들이 아프다고 여기 와서 죽으라 그래.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아프다고? 파트너 돌릴까 여기 와서 죽어. 여기 와서 죽어라. 그런 얘기가 왜 할까요? 그만큼 뭐야?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데 두 번째에 나와의 약속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하나도 안 빠져요. 참여 다 해요. 물론 주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집안일 전부 다 뒤로 다 미뤄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성공할 때까지.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네 시간 언제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뭐 엄마 정신인데 저기 저녁 먹어야 되는데 네 시간 언제 되노? 이렇게 물어봐요. 전에는 어떻게 했다? 성공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네 오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나한테 시간을 맞춘다니까. 성공했으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이제 좀 그것 좀 그만해라. 아이고 야야 이거 그것 좀 이제 그만해라.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매주 찾아오는 거는 막내 뱃거거든. 에?
매주 찾아오는 거는 막내밖에 없는 거야. 그 뭐라 그런지 알냐? 아이고 야야야 고맙대. 뭐가 그러면은 와줘서 고맙대. 자식이 다섯 명이나 있는데 찾아오는 자식은 막내 내 혼자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3시간 가야 돼. 울진까지. 예? 매주 예. 매주 갔어요. 매주. 매주 가서 뒤져보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이 막내가 얼마나 좋아? 예전에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엄마 용돈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주고 오면 됐다고 끝까지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받아요. 지금은 그냥 받아요. 아이고 이거 갖고 뭐 해야겠다. 그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 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스템에 같이 있어야 방향이 같아져요. 그리고 팀워크가 생기니까 뭘 하자고 얘기하면 같이 듣고 같이 배운 거기 때문에 뭘 하자고 그러면 의사가 나와요. 근데 들쭉날쭉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나 못하는데 나 안 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함께 팀워크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같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스폰서 눈치 보고 파트너 눈치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누가 오든 안 오든 그죠? 파트너는 동료회사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오라고 얘기가 안 오면 다음에 와. 나는 가. 나는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잖아. 누구나 사업 설명하든 안 하든 에? 리딩을 해나가든 안 나가든 누구나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회사 시스템, 센터 시스템,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한 번도 지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예? 그거 하면 다 성공하는데? 그거 하면 성공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힘든가 봐. 예? 가르쳐줘도 그렇게 힘든가 봐, 그게. 여러분들 할 때와 못할 때와 이 차이점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라.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성격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버릇이 좀 남아있어. 세 살 버릇 여덟 간다는데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근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해요. 나 때문에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너 때문에 내가 사업 안 하겠다. 이 얘기는 듣지 말자. 네? 내 파트너가 나 때문에 사업하기 싫어. 네 꼴보기 싫어갖고 내 네 제품 안 써.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내려놔야죠. 그죠? 내 성격을 내려놓고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자기한테 안 맞는데 이렇게 해라고 해갖고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맞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씩 한 사람씩 그 사람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여기 다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지는 거야.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냐고. 다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른데
나처럼 하면 다 성공하는데? 그쵸? 예. 나처럼 살면 뭐, 돈도 많이 벌 건데? 저는 내 인생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죽는다 그래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내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내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신경을 내야 안 돼요? 내야지,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거 안 하면 우리 사장님도 죽을 때까지 내 제품 쓸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말 한번 잘못해서 내가 성질 한번 부려서 다 그냥 내 산하에서 제품 쓰질 않아.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잖아. 그죠? 내가 손해라니까. 그것만큼 하지 말자. 그럼 뭐야?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는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네, 이러고. 네, 알겠습니다. 좀 가라앉으면 다시 얘기하고. 또 지 잘났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우리 한상민 총장님 건다는데,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뒤에서 계속 박수만 치면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생각해요. 아, 내 색깔을 끝까지 내가 옳다고 안 하면 되겠다. 옳다고 안 하면 되겠다. 어이, 니 잘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바뀌게끔 만들어내면 돼. 그죠? 우리 백성욱 총장님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겨서, 아이고, 내가 그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앞으로 안 그렇게 하고 얘기한대요. 그 이제 리더들이, 이제 파트너들하고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 어떤 그,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그죠?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성질 내는 사람이 있을까? 싹 가라앉아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나도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자.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노력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야? 다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 곁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치약이라도 쓰고 칫솔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이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특별히 했나요? 뭘 내가 특별히 했나요? 사업 설명 우리 스폰서가 다 했어. 네? 모든 미팅은 우리 스폰서가 다 주관했어요. 우리 단장님 계시죠? 네? 우리 단장님을 만났을 때 우리 단장님 같은 분 처음 만나봤어요. 저 제 인생에. 딱 노정부 단장이며. 네. 노정부 단장님이 저 방에 계세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우리 노정구 단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맨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단장님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부자로 살아본 사람이야. 예? 부자로 살아본 사람이야.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나도 이분하고 같이 한번 가봐야겠다. 예, 믿고 한번 따라가봐야겠다. 그때 애 배속에 있을 때 다단계 했다 그랬죠. 그때 다단계 회장이 몇 살이냐면 20대 중반이었어요. 제보다가 나이가 어려요. 한두 살인가 그래요. 그때 그
그 친구가 그 전라도 친구인데 자기는 부자들하고 있고 싶어 가지고 골프를 배웠대요. 그때 골프면 웬만한 사람 골프 거의 치지 않았던데요. 근데 그 부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야?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에 그래서 항상 골프를 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단계 회장하고 있지. 20대에. 그죠? 그러니까 나도 좀 잘 사는 사람들하고 한 번도 잘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니까. 예. 우리 집 자체가 잘 사는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딱 만났을 때 우리 노정우 스포츠님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마음에 들었겠죠. 예. 그때 내가 아 이분하고 같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나도 부자로 가겠다. 예.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손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을 했고 그걸 실천하면서 뭐야? 내가 성공자로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뭐 애터미에서 특별히 뭘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매일 센터, 전업자들은 센터 매일 나오고 부업자들은 주말에 저녁 타임에 합류해주고 그래봐야 2-3년이에요. 그렇죠? 2-3년 동안 내가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 어떻게 돼? 다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꿈꾼 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센터 나오자, 시스템에 가자, 성길 부리지 말자.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난 다 성공한다 그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크라운 클럽에 가도요,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성공해 있거든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어떤 도구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때보다는 지금이 헐사하기 쉬워요. 지금이 헐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ETM에서 배운 대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 네. 최소한 이 사업에 네. 한 달 정도는 검토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 검토하시고 내 혼자서 내 나름대로 검토해 보시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최소한 다섯 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다섯 번은 들어보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편한 마음으로. 여기는 항상 열려 있고 강제로 물건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센터가 열려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검토하시면 3대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 다 할 수 있어요. 3대가. 매달 4천만 원씩 3대가 먹고 살아요. 그런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 쓰고 있는 회사, 그죠? 글로벌 시장도 무진장히 많죠. 요즘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하고 지금 계속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방글라데시하고 계속 지금 매주 목요일날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방글라데시 원래 오픈하죠? 안 하나요 원래? 내년에 하나요? 내년에요?
아이고 한참 걸리겠네. 벌써 내년에 내년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애텀이라는 회사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한 달 정도는 검토하시고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또 부모님들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